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언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핵무장을 원한다 그래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다수 국민들이 핵무장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한 생각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핵보다 무서운, 여기 일본을 보면은 핵보다 무서운 것이 경제 제재다 이렇게 얘기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나는 그 별명이,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 별명이 뭐냐면은 속담 박사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그 전래되어 오던 그런 그 속담들을 내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속담이 이런 얘기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예. 제일 무서운 게 목구멍이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경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우리가 무장한다고 할 때, 핵무장을 우리가 하면은 세계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건 이제 너무나 뻔할 뻔짭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제재가 오면은 우선 핵발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그 핵발전이 스톱될 겁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을 하려면은 그 우라늄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우라늄을 안 줍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한테. 핵무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라늄 수입을 입이 딱 끊기기 때문에 핵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외국의 수출망이 싹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 제재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계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김정은이 핵공갈에 겁먹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김정은이는 계속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공갈을 칩니다. 대한민국을 뭐 핵으로 멸망시키겠다. 너네들 서툰 짓 하지 말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작반하는데 그게 핵공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 핵공갈에 겁먹지 말라. 겁을 먹는 순간 김정은이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김정은이 술책에 말려드는 것이다. 바로 김정은이가 그걸 노리고 이제 핵공갈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공갈에 겁을 먹는다는 것은 김정은이의 술책에 이제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지금 그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많거든요.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가 있나요? 역사상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핵을 투하시킨 것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 외에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 핵공갈에 겁을 먹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핵을 가져도요, 김정은이 핵공갈은 계속될 겁니다. 핵을 가졌다고 해도 핵을 겁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김정은이 핵공갈을 치잖아요. 그러면 겁내하는 겁니다. 겁내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겁내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죠. 핵이 있어도 겁내하는 겁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은 핵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건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란이 무슨 핵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적대국, 이스라엘의 적대국 이란이 핵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겁을 먹고 이스라엘이 핵을 못 갖게끔 하려고 온 신경을 집중시킨다고요. 그걸 보세요. 핵을 가졌다고 핵무기를 겁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핵을 가졌어도, 핵무기를 가졌어도 상대방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겁내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까봐 수시로 갔다가 그 공습을 가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 핵을 가졌음에도 이란이 핵을 만들까봐 겁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안 가졌다고 겁내하는 게 아니라 핵을 가졌어도 상대방의 핵을 겁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이 핵공갈에 겁먹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핵무기는 써먹을 수가 없는 무기예요. 만약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썼다. 그 순간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죽게 되는데 북한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핵을 쓰겠습니까?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이런 얘기를 이런 주의 얘기를 누가 하냐면 그 내가 그 배나TV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내가 그 배나TV를 가끔씩 이렇게 둘러보는데 언젠가 그 예전에 그 남북회담을 할 때 그 이동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남북회담을 할 때 그 활약을 하던 이동복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직접적으로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김정은이 핵공갈에 절대 겁먹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김정은이 핵공갈에 겁을 먹어가지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옳지 못한 방향이라는 게 핵무장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핵공갈에 겁을 먹어가지고 핵무장이라는 그런 옳지 못한 길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경제는 그냥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경제가 망가지면은 안보도 망가지는 겁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한 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안보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보를 위해서 핵무장을 했는데 그 안보가 오히려 그 핵무장이 오히려 그 안보를 망가뜨리는 그런 그 역기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뭐 러시아가 계속 핵무기를 사용한다 계속 공갈을 치면서도 핵무기를 사용합니까? 절대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대전은 말이죠. 현대전은 그 첨단 무기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첨단 무기들이 뭡니까? 첨단 무기들이 그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미사일 한 방에 그 수십억 가격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수십억대에 달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많아요. 미사일 한 발에도 가격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현대전은 말이죠. 경제력이 튼튼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정말 전쟁을 해가지고 핵전쟁을 해가지고 뭐 며칠 만에 다 끝내버린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버린다 하면은
뭐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전속결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속전속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미사일을 날고 첨단 미사일을 날고 첨단 그 전투기가 날아다녀도 이 육군을 중심으로 한 보병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병적인 이런 화력, 탱크, 포 이런 그 재래식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재래식 포를 쏘고 하는 재래식 전쟁이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전쟁이 시작이요 끝이다 이 말이죠. 보병이 여러분들 그 보병이라고 하면 뭐 비웃잖아요. 남들이 뭐 소모품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비웃는데 사실상 보병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보병이야말로 전쟁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이요 끝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 미사일이 날고 첨단 전투기가 날아다녀도 보병이 직접 적지의 땅을 밟고 적지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아야 그 순간 바로 승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병이란 존재는 말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첨단 무기가 날아다녀도 전쟁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병, 그 탱크 기갑 부대 이런 것은 아무리 첨단 전쟁을 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보병과 이 포를 이용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병과 포를 이용한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력이 튼튼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핵무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김정은이가 정말 핵무기를 써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면 재래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병이 시작이요 끝이다. 보병과 포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병과 포로 전쟁을 하면 전쟁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경제력이 튼튼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경제력이 튼튼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튼튼하잖아요. 그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민군들이 이 영양실조가 와가지고요. 그렇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TV 보면은 뭐, 북한의 그 열병식 할 때 그 이민국, 북한의 이민군들이 나와서 뭐, 하고 그러잖아요. 열병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열병식을 하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 열병식을 하는 군인들을 보면 뭐, 그래도 멀끔멀끔 합니다. 그 열병식을 하는 군대가 소수 중에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북한의 인민군들은 이 영양실조로다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말도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양말. 에? 양말도 이 지급을 못 해가지고 이 발사계라는 거, 이 광목천으로 이 발을 그냥 칭칭 감는다는 거예요. 양말을 신질 못한다는, 양말도 지급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북한인데, 예? 전쟁을 장기적으로 끈다. 이거는 뭐 진다는 건 뻔한 겁니다. 진다는 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간으로 갈 때는 경제력이 튼튼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는 세상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재래식 무기가 주류리 재래식 무기를 주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력이 튼튼한 쪽이 승리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핵공갈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쏘는 순간
북한도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도 김정은이가 잘 알 텐데 핵을 그렇게 쓸 수 있나요? 그 단순히 핵공갈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핵무장은 하지 않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핵무장은 하지 않지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면 바로 그때 핵무장에 돌입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핵무장은 하지 않지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이제 빈틈없이 갖추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핵무장을 원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내가 그 나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 핵무장을 찬성하는 쪽이었댔어요.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라 이런 쪽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내가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나는 핵무장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장을 허용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은 해야죠.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이 입장이 바뀔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못하게 막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핵무장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환란을 불러일으키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